up and sit down. 조 박사의 피싱랩, 어반 앵글러스 인 서울. 으쌰. 한강 쏘가리 핫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자리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한강 철교 남단 부근이 되겠습니다. 주요 어종은 당연히 쏘가리, 그렇죠? 그 다음으로 강준치, 베스도 잘 잡힙니다. 그리고 여름 지나면은 점농어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점농어가 손맛을 보여줍니다. 대낮보다는 역시 직장인들의 퇴근 후 짬낙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성격이 크겠죠. 퇴근 후에 저녁 밤 시간. 이게 아무 때나 잘 낚이는 거는 아니에요. 한강이 항상 옆에 있고 항상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한강 수위가 매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심할 정도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흐름이 있다가 멈췄다가 역류도 하고 이게 매일 반복이 됩니다. 수위가 늘었다 줄었다, 흐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물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쉽게 만만하게 볼 장소는 아닙니다. 이 한강이라는 필드가 이렇게 흐름이 있다 없다, 뭐 역류도 하고 수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다의 조수간만 차이, 또 물때 때문이에요. 바다가 밀물이면 한강이 물어나는 바닷물에 따라서 역류를 합니다. 수위가 확 불죠. 그러다가 바다가 만조가 됐다, 다시 썰물이 시작이 되면 한강도 마찬가지로 역류를 멈추고 제대로 흘러가면서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상류의 팔당댐 방수량에 따라서 수위 차이도 커요. 또 비가 오고 그러면은 수질의 차이가 좀 많이 심하게 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쓰레기들이 갑자기 유입이 되거나 흙탕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비가 오고 나면. 한강 낚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 살인물대 전후로 해서 날씨가 좋은 날, 그리고 밀물 만조 시간을 확인을 하고 나가셔야 고기를 낚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화대교의 만수 시간을 확인을 하고 그 시간에 플러스 3시간에서 4시간을 해서 이 한강 철교 근처로 나갑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현장에 나가면 수위가 이제 막 불면서 역류를 하고 있다가 제대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물이 불어날 때 아마도 그 이 한강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아무것도 스트럭처가 없잖아요. 근데 연안에만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계단도 있고 부서진 돌도 있고 벽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연안으로 먹이고기들이 바짝 붙어있으니까 그걸 잡아먹으려고 쏘가리도 강준치도 뭐 점농어도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자자. 뭐 쉬운 듯 하면서도 까다로운 포인트가 한강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중급 이상의 좀 경험이 있으셔야 되겠다고 할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공략하기 아주 쉬운 장소인 것 같으면서도 초보용은 아니에요, 절대로. 쏘가리나 물고기가 위치를 자기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핀포인트 캐스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바닥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부서진 무슨 뭐 구조물이라도 있느냐, 고기의 물고기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요. 제가 한강 철교 근처로 나갈 때 사용하는 도구를 살짝 알려드리면, 조금 빳빳한 6.6피트에서 7피트 정도 되는 3피스나 4피스 팩로트를 갖고 다닙니다. 휴대하기 간편한 거를.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뭐 특별한 도구 선택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뭐 지하철을 이용하나 버스를 탈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다절짜리가 좋겠죠. 6.6피트에서 7피트 정도 되는 조금 긴, 또는 그거보다 더 긴 게 있다면 더 좋겠고요. 이유가 왜 길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포인트는 가까워요, 분명히. 요 뭐 발 앞에 그 구조물 근처니까. 근데 막상 걸었을 때 땡겨내는 게 아니라 스트럭처 그 구조물에서 강심 쪽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이렇게 띄어내야 되는 필요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긴 낚싯대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릴은 뭐 평소 사용하시는 2000번, 2500번으로 충분하시겠어요? 낚싯줄은 뭐 똑같습니다. P라인에 효클이다 1.5호쯤 달아 쓰셔도 되고, 아니면 통줄, 뭐 카본사 통줄 뭐 6파운드, 5파운드 쓰셔도 되고. 아, 루어는 조금 크겠습니다. 7cm 정도 되는 서스펜드 미노가 주력입니다, 저는. 아니면 그 지그헤드에 3인치 정도 그럽을 사용을 합니다만, 저는 한강 낚싯터에 나가서 주의사항이 조금 있어요.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한강에 물고기가 잡히는 장소에는 어딜 가나 이렇게 던질 낚시, 장어 던질 낚시 하시는 분들이 항상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줄이 엉키거나 뭐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충분히 주의하시고. 서울 시내 한복판이라서 당연히 액세스는 편리합니다. 자가용을 가져가도 주차도 편리합니다. 근데 이 아무데나 주차하시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 차를 가지고 이 한강 철교를 간다 그러면 노들섬에 주차를 해요. 유료 주차장이죠. 조금 뭐 주차비 나옵니다만 거기서 주차라고 걸어서 이동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말고 지불할 거 지불하면서 나 하나 괜찮겠지 하는 마음 버리시고 낚시를 합시다. 그래야 낚시인의 위상이 바로 섭니다. 배스? 뭘 걸었냐 내가. 와! 잉어구나 이거. 아이고 빠졌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지불할 거 지불하면서 아니한 생각 버리고 지킬 거 지켜가면서 낚시합시다. 쓰레기도 절대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강에서는 우리 낚시인들이 초라한 꼴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운동하는 시민들, 뭐 놀러 나온 젊은이들, 가족 단위 그 놀이객들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눈에 할 일 없어서 한강에서 낚시나 하고 있다고 그런 오해 사지 않도록 반듯하게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낚시인의 위상이 바로 섭니다. 그래야 낚시 금지 장소도 더 늘지 않습니다. 꼭 지켜주시면서 한강에서 낚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번 앵글러드는 대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낚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장소, 결국 저에게는 주로 서울 시내가 될 것 같습니다만 다른 도시, 해외 도시 등으로 계속 범위는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